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토목기사 상하수도공학 문제 볼게요. 자, 101번 문제. 자, 요거 펌프 후기 구경 결정하는 식이에요. 식 자체는 여러분 요게 정답이죠. 146. 근데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으로 충분히 여기 유도 가능하니까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Q는 AV죠? Q는 AV. 이때 A가 얼마예요? 네, 4분의 파이 D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요걸로 우리 지금 흡입 구경이니까 직경 D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D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4Q 파이 V 요거에 루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때 보시면은 요 Q의 단위가 얼마예요? Q의 단위가. Q 단위가 큐빅미터 퍼 미니트고 여기 유속은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지금 보니까 서로 뭘 해줘야 돼요? 지금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1분의 60초. 그죠? 요렇게 단위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요거를 환산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큐빅미터 큐빅미터가 아니고 미터 하나 상쇄되고 미터 제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미리미터로 구하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구한 값에다가 또 미터를 뭘로? 미리미터로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단위 환산을 다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 60이 여기 넣어주면 60파이분의 4, 그 다음에 V분의 Q 이렇게 나오고 밖에 이제 얼마? 1000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요. 자, 숫자는 숫자끼리 빼봅시다. 루트 60파이분의 4에다가 곱하기 우리 요거 미리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00한거요 값이 146이에요. 그래서 146에 얼마? 루트 V분의 Q 요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146에 들어가는 이유가 요렇게 우리 유도하면은 단위 환산해서 유도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계산할 때는 여러분 펌프 흡입규범 계산하라 그러면 그냥 Q는 AV 연속방정식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고 요런 문제 나오면은 146인 거 그냥 익혀두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풀어주세요. 자, 10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매번 나오는 거죠. 우리 계획 목표 농도 상수도는 15에서 20, 하수도는 20여 상수도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03번 보겠습니다. 정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거. 자, 요거는 암기 문제죠. 각각의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체류시간이라든가 수심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건데, 이 문제 여러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외울 게 많아서. 그래서 틀린 거 찾으면 1번이 정답이에요. 착수정 같은 경우에는 체류시간이요. 1.5분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하시면, 우리 체류시, 여기 착수정의 수심이 3에서 5m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104번 볼게요. 자, 완속여과, 급속여과 비교는 자주 나오죠. 자, 보시면 우리 완속여과는 속도 얼마로? 네, 4에서 5m per day로. 그 다음에 급속은요? 요게 30씩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120에서 150. 그래서 완속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소규모 처리하기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 제거할 수 있는 게 SS에다가 뭐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막 망간 처리 이런 것도 처리 가능하고. 얘는 그리고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는 속도가 느린데 얘는 저탁도. 저탁도 수질일 때 처리하기 좋아요. 급속 같은 경우에는 속도 빠르기 때문에 처리 속도 빠르니까 대규모 처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엄청 빠르게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부유물질 SS만 제거 가능하고요. 그 얘는 그래서 고탁도, 고농도에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게 속도가 빠르면요. 속도가 빠를수록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 뭘 쓰겠어요? 펌프질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동력 소비가 커요. 그래서 동력비, 유지관리비가 비싸지고, 그 다음에 우리 손실수도. 속도가 빠르면 손실수도가 얼마예요? 2g분의 v제곱. 요게 속도수도죠. 그래서 손실수도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면, 우리 급속 같은 경우에가 동력비가 더 커요. 그리고 손실수도도 큽니다. 완속은 더 작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완속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같은 유량 처리하려면 처리 면적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할 때 건설비가 커요. 그러니까 설치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틀린 것은 대규모 처리
적합하다? 급소뇨까지 설명이죠? 적합, 맞네요. 세균 처리 확실성이 적다. 맞아요. 세균 처리는 완속에 유리합니다. 그 다음 3번, 유입수가 고탁된 경우에 적합하다. 4번,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자, 속도가 크면은 동력비 많이 드니까 유지관리비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105번 보겠습니다. 현기성 소화 공정의 영양인자가 아닌 것은. 자, 현기성 소화는 현기성 분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기성 분해, 우리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 가수분해 단계, 그 다음에 산생성 단계에서는 상생성균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메탄생성 단계에서는 메탄생성균이 잘 커야 결국에는 현기성 분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때 메탄생성균이 잘 크기 위해서 우리 온도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pH 중요하기 때문에 알칼리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현기성 소화, 현기성 분해는 체류 시간이 길죠. 포기성보다. 그래서 체류 시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독성 물질 없어야 되고,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야 되고, 이래야 메탄 생성균이 잘 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메탄 함량 같은 경우에는 메탄이 현기성 소화로 나오는 거지 이미 들어있는 메탄 함량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106번, 지하수의 경도가 높은 이유는 CO2 때문이에요. CO2가 빗물에 많죠. 우리 빗물에 있는 CO2가 이제 지하수로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이 CO2가 물 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되냐면은 탄산이 돼요. H2CO3. 얘가 약산입니다. 이 약산이 약한 산성이니까 뭘 녹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녹으면은 이제 미네랄들, 이온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CaE+, Mg+, 이게 많으면 경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약산에서 이제 떨어져 난 탄산염들. 그래서 탄산염이요, 중탄산염이 이런 거 많으면 알칼리도 높은 거고. 그래서 우리 지하수의 특징이 이런 이온들이 많더라. 누구 때문이에요? 네, CO2가 물에 녹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107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요, 하천이 있어요. BOD 유량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하천에 하수가 이제 유입이 돼서 서로 혼합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혼합되었을 때의 BOD 농도, 그랬으니까 뭘로 풀어요? 혼합 농도 공식으로 풉니다. Q1 더하기 Q2분의 C1, Q1 플러스 C2, Q2. 자, 지금 보니까 하천의 유량은 Q1은 요거, 그 다음에 C1은 BOD, 그죠? 그 다음에 하수는 제가 유량이 Q2, BOD 농도, 농도니까 C2.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단위 지금 유량 단위 큐빅미터 퍼 데이로 똑같고, BOD 단위 미리그램 리터로 똑같으니까 숫자만 넣으셔도 되죠. 자, 그러면은 Q1 100000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Q2는 1000, 그 다음에 C1이 2, Q1은 100000, 그 다음에 C2가 100, Q2가 10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요, 얼마가 나오냐면 2.97 나오네요. 2.97.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 돼요.